출발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노량진에서 칼가난 대장장의 전만배입니다. 칼가난 대장장이 전만배 씨 올해 56이고요. 무려 40년간 대장장이로 일을 해오셨답니다. 아,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대장간에서 칼을 갈아주고 계신데 지금 모습은 오케이 목장의 결투에 오신 분 같아요. 하고 있어. 너무 있어. 모자가. 이야. 감사합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아주 예. 지금 40년 되셨다고요? 예, 42년째. 그럼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 제가 알고 있는 거로만 할아버지 때부터. 그거도 안 하실 수도 있죠, 그쵸? 예, 제 아들까지 이제 떼들었으니까 제가 아는 것만 4대. 아.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대장간 뭐 그런 모습들은 사실 드라마에서나 보고 어쩌다 민속촌 가면은 볼 수가 그렇죠. 있었는데 네. 평소에는 어디서 일하시는지 뵐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에 사신다고요? 예, 노량진 수산시장 안에 있습니다. 안에. 그 지금 그 복장으로 이렇게 예. 근무복이십니까? 예, 일하다 말고 왔습니다. 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새벽 3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합니다. 12시간이요? 예. 아우, 수산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리가 수산시장에 가면은 이거 회 떠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다 떠주잖아요. 그래서 많이 아니요. 계신 건가요? 시장 안에 있는 분보다는 네. 오히려 전국 요리 전문점에서 아~ 호텔에서 뷔페에서 전문 요리사들이 일부러 칼 수선으로 찾아옵니다. 네. 아, 설명 좀 해주세요. 주로 어떤 수선이 필요한가요? 주로 이제 칼하면은 다들 누구나 쉽게 생각하는데 네. 요리사한테 있어 그 칼을 낸 거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죠. 네. 특히나 나도 칼을 만들면서 칼 가는 걸 우습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능이 세계 제일이더라고요. 아. 네, 외국에서까지 네. 미국, 캐나다, 호주, 러시아, 필리핀 안 오는 곳이 없죠. 하루에 몇 분 정도 나오세요? 글쎄요. 내가 상대하는 분이 요새는 한 100분에서 150분 정도? 아. 하루에요? 예. 저희는요. 사실 칼을 간다 그러면 어렸을 때 동네 칼 갈아요 칼 이러면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예, 있었어요. 예. 숫돌 갖고 다니시는 예, 분들이 예. 계셨거든요. 예. 그때 보고 칼 가는 모습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아니 근데 사실 요즘 케이블 TV 이런 거 보면 광고에 무슨 다이아몬드 뭐 이렇게 아주 칼 한번 쓱 밀려 예, 달리고 예. 막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기계. 사실은 그 기계도 예. 내가 한 5, 6년 전에 그와 같은 기계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아. 현재 그거를 한두 번은 눈속임할 수 있지만 몇 번 쓰면 칼을 버리게 되죠. 그렇구나. 칼을 버리게 된다. 신기하게 막 플라스틱 자도 갈면 막 쏠리고 막 이런 거 보니까 그러다 몇 번 쓰고 이제 몇 번 쓰면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숫돌로 가는 것만은 이제 알았는데 요즘에 칼 어떻게 어떤 도구로 가는 지금도 숫돌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아 그래요? 단지 이제 일반인들은 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손으로다가 네네, 그렇게 그렇죠. 가는데 우리는 숫돌을 원형으로 만들어서 모드를 돌려갖고 동력을 이용합니다. 아, 네. 아니 그렇게 칼을 갈 분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매일 그 100분씩 되면은? 오히려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이 더 많죠. 예. 예, 결국에는 입소문에 의해서 이제 찾아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요리하시는 분들은 칼은 그럼 며칠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네. 칼을 갈면 얼마나 있다도 갑니까? 근데 네. 거기에 정답이 없어요. 칼 가는 거는 쓰다가 안 들면 그때가 시작이에요. 우문 현답이네요. 바로 네, 우문 현답이. 그래도 네. 기본으로 한번 갈면은 뭐 한번 갈면 아 3일은 괜찮아. 일주일은 괜찮아. 그럴 줄 알았죠. 그건 바로 아무리 잘 갈아도 바로 1분 내에 망가질 수도 있고 잘못 쓰면 1년 동안 잘 쓰다 오는 분도 있고 단 네. 이제 우리 같은 전문가들의 손을 대면은 칼 쓰다가 안 될 때 본인들이 숫돌에 몇 번 대지 않아도 쉽게 갈아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쉽게. 칼도 비싸더라고. 제가 한번 그 참치집 갔다가 물어봤더니 뭐 100만 원이라 그러더라고.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래요? 네. 특히 일식 요리하는 데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칼은 어마어마하게 비싸던데. 100만 원짜리면은 그렇게 비싼 게 아니죠. 그래요? 더 비싸요? 중저가에 속합니다. 제가 싼 횟집을 갔군요. 어머. 그러면은 예. 비싼 건 얼마나요?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1,400만 원짜리. 하나예요? 예. 지금 갖고 오셨어요? 이거는 제가 만든 거는 쌉니다. 예. 40만 원짜리 밖에 안 됩니다. 칼이요? 예. 근데 지금 방송이라 아침부터 우리가 칼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좀 상황을 한번 보고요. 그렇게 비싼 1400. 칼은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바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전문 요리사들. 100만 원이 중저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비싼 칼 한번 갈아주는데 얼마씩 받습니까? 천 원짜리에서부터. 네. 많이 받을 땐 10만 원까지. 한번 갈아주는데? 예.
오, 그럼 수입이 괜찮으시겠네요? 그럼 하루에 12시간 동안 100개를 어린 잡아도 1억은 되신다는. 예. 네. 연봉이. 곱하기 2는 해도 될 겁니다. 아. 우와! 연수입이요? 아, 그렇게 봐야죠. 연수입이 억대가 넘는다? 그건 당연히 넘죠. 많은 분들 또 이렇게 또 관심 완전 이쪽으로 또 가지시겠는데. 그렇지만 이분은 40년 동안은 장인이십니다. 40년 동안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오, 야, 수입 좋다서 내가 갈아보겠다. 아무도 안 갑니다. 40년 하신 분한테 가는 거지. 야, 그래도 다행이네요. 수입이 좋으시니까. 누구든지 원하면은. 네. 기능을 전수할 의향이 있습니다. 아, 좋은 네. 방법이네요. 지금 제자가 올해 안에 LA에 오픈합니다. LA에? LA 칼 가는 일로 예. 오픈이요. 대단하십니다. 네. 뭐 저희가 뭐 질문하지 못한 또 어렸을 적 제 노래들은 아버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특별히 새부치를 좋아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저 집하고 다락방이 바로 옆에 붙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풀무질을 하면 당시 12개에 일어나던 풀빵을 얻어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14살이 되던 해 저는 처음으로 칼을 갈아보게 됐습니다. 단체 주문이 들어왔는데 일손이 많이 부족했던 거죠. 그 후부턴 칼 장수들이 오기만 하면 저보고 칼 좀 갈아달라고 건빵이며 용돈이며 많이 주고 그랬어요. 신나게 칼을 갈았죠. 그렇게 40년이 넘도록 칼을 갈고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매일같이 칼을 갈고 있는데요. 다행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십니다. 요리하시는 분들에게 있어 칼은 식재료 이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제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이기도 하고요. 옛날부터 대전장에는 못 배우고 천한 사람들이나 하는 걸로 여겨져 왔죠.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는 지금까지도 그 시절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수산시장에서 칼을 갈고 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가족이 있더라고요. 멀쑥한 차림의 아버지는 아이들 손을 잡고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우, 정말 대단하시네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고는 돌아서면서 아이들에게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도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저렇게 칼을 만들어야 된다. 칼 가려야 된다. 저는 그분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연봉이 한 1억이나 됩니까? 아니요, 안 되는데요. 전 더 봅니다. 기능을 기능으로 봐야지. 그걸 왜 배우고 못 배우고 천하고 귀한 걸로 다 구분 짓습니까?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사람마다 가진 재능을 가치 있게 보는 법부터 가르치시죠. 그분은 아무 말도 못하고 저한테 정중하게 점잖게 사과하고 아이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제 둘째 아들이 대전쟁의 일을 배우고 시작한 지 두 달이 됐습니다. 어려서부터 제 옆에서 봐와서 이제 벌써부터 솜씨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4대째 이어가는 장인정신으로 오늘도 저는 자랑스럽게 칼을 갈렵니다. 네, 전 세상을 살아오면서 참 기대고 싶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잘하는 사람일수록, 센 사람일수록, 단단한 사람일수록, 알고 보면 약하고 외로운 법이죠.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나였지만 기대고 싶을 때 기댈 수 없어서 외로웠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의자와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잘 표현한 노래가 있습니다. 노랫말에 꼭 제 인생 같아서요. 한마디도 가슴을 후려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내 무릎에 털썩 앉아봐. 언제나 너의 벤치로 설 거야. 서중행의 벤치 함께 들어보시죠. 내 무릎에 털썩 앉아봐. 언제나 너의 벤치로 살 거야. 아무 때라도
허전하면 내 가슴에다 기대봐. 가다가 길 가다가 피곤해 네, 3번 도전.